국민의힘이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의 민주당 출신이라는 걸 이유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야 5당도 모두 다 이것에 동의한 만큼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급 공무원과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를 질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부터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께서는 직무 회피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하게 이 문제를 여야의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 주택법, 사법경찰 직무법, 농지법, 농어촌 공사법, 농업경영채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국회 투기 근절과 관련된 9개 법안이 심의 중에 있는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 며칠 전에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 동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고 한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의힘은 102명 중 절반가량인 4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또한 24.5%인 25명이 소위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6.3%인 37명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무려 전체 의원의 86%인 88명에 이릅니다. 국민의힘이 왜 감사원 의뢰라는 속이 뻔히 보이는 쇼를 하면서까지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 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는 선출 직후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기 고대합니다.